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우리 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병원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겨내는 힘, 면역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최근 스트레스,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외부 항원이 아닌 정상 세포를 적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인 전신 홍반 루푸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고 유명 배우의 딸이 앓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목을 받은 질환, 전신 홍반 루푸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루푸스 환자는 2015년 22,699명에서 2017년 25,757명으로 3년 사이 14%가 증가했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데 2017년 진료 현황을 보면 여성이 86.3%로 남성 13.7%보다 6.3배 많았습니다. 전신홍반 루푸스는 자가면역성 결합조직 질환의 일종으로 자가면역성 기전으로 신체의 다양한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으로 증상이 유발하게 됩니다. 흔히 면역질환이라고 하면 면역력이 약해서 혹은 떨어져서 발생한다고들 생각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력이 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면역세포들이 원래 공격하면 안 되는 나를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면역세포들이 원래 공격하면 안 되는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공격해야 하는 균들에 대한 전투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무작정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루푸스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는 젊은 여성에게 주로 발병하는 만성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인구 10만 명당 연간 발병률은 4명에서 7명으로 최근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남녀 비는 약 1대 9로 대부분이 여성이고 그 중에서도 주로 가임기 여성에게 발병합니다. 연령별로는 16세에서 55세가 6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루푸스를 포함한 모든 자가면역 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가 발병을 촉발시킵니다. 루푸스의 구체적인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요소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특정 바이러스, 흡연, 자외선 노출이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루푸스는 환자의 90% 정도가 여성으로 주로 20, 30대 여성에서 첫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에스트로겐의 영향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에스트로겐을 포함하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거나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한 여성에서 루푸스의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루푸스는 라틴어로 늑대를 뜻하는데요. 환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이 마치 늑대에게 물린 자국과 닮았다. 발진 때문에 늑대처럼 무섭게 보인다 등 병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루푸스라는 병은 피부 증상이 주로 나타나다 보니 피부과 질환으로 여겼는데요. 이후에 피부뿐 아니라 전신에 증상이 온다는 점이 알려져 전신 홍반 루푸스로 불렸습니다. 루푸스는 다양한 피부 증상이 나타나지만 피부 외에도 관절, 신장, 심장, 혈액, 폐, 뇌 등 다양한 장기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장기가 주로 이완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관절만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뚱뚱 부으면서 신장염이 발생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피부에만 이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혈소판 감소증, 용혈성 빈혈, 신부전증, 간질성 폐렴, 폐동맥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이 루푸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를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증상이 있지만 이 중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95% 이상의 환자에서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한 피로, 권태, 발열, 식욕 부진, 체중 감소와 같은 전신 증상을 호소합니다.
대부분의 루푸스 증상들은 다른 병의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어느 때는 증상이 생겼다 사라지기도 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른 질환처럼 조직 검사나 어떤 한 가지 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경우는 없고 환자의 병력과 증상, 일반 검사, 면역 기능과 관련된 몇 가지 검사 결과들을 세심하게 종합함으로써 진단하게 됩니다. 전신홍만 루푸스는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혈액검사, 조직검사만으로는 진단하기 어려우며 질환에 부합하는 임상소견이 있어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루푸스 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항액항체 검사입니다. 항액항체는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로 질병검과 중에 98% 이상의 환자에서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항액항체 검사를 반복해서 시행하였을 때 모두 음성이고 다른 자가항체가 없다면 루푸스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항액항체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 등 다른 경우에서 양성이 나올 수도 있으며 낮은 역가의 항액항체는 정상인에서도 약 30% 정도 양성 소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항액항체가 양성이라는 것만으로 루푸스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상 증상만으로도 루푸스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루푸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절염, 피부염, 혈구감소증, 흉막염, 심낭염, 신장염, 장염, 폐렴, 두통, 신경병증은 루푸스가 아닌 다른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임파선암, 결핵,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성 감염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신홍반 루푸스의 진단은 혈액검사, 임상증상, 이학적 검사를 종합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전신홍반 루푸스의 증상을 악화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첫째,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세균성 감염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감염은 그 자체가 면역 기능이 약해진 루푸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둘째, 다양한 약제가 루푸스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며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도 기존의 루푸스 증세가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신홍반 루푸스는 질환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질환의 중증도, 즉 어떠한 장기를 침범하였느냐와 이와 연관되어 현재 질환의 활성도 정도에 따라 치료를 결정합니다. 치료 기간은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뇨나 혈압과 같이 평생 조절을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약물치료가 주된 치료지만 적절하게 일광을 차단하고 금연하고 균형 잡힌 식사로 적정 체중과 적정한 근육량을 유지하고 예방접종을 잘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어떠한 음식을 먹으면 질환에 도움이 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주변에서 염증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 해서 이것저것 권유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현재까지 특정 음식으로 질환의 경과가 바뀐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즉, 상식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적정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가 전신홍반 루푸스는 꾸준히 관리하면 괜찮은 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루푸스를 완치하는 방법은 없지만 치료는 세 가지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병의 급작스러운 악화를 완화하고 질병의 활성도를 적절히 억제해 장기 손상을 예방하며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 후기 합병증을 막아내는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루푸스 치료와 관련된 약으로는 항말라리아제,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가 있으며 루푸스와 연관된 합병증을 감소시키기 위한 약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골다공증 약 등이 있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라는 항말라리아 제제는 의사들이 루푸스의 보약이라고 부를 정도로 루푸스의 치료에서 중요한 약입니다. 질환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피부 증상, 관절 증상의 호전, 혈중 지질 상태 개선, 혈관 및 혈전 사건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특히 임신 시에도 루푸스의 악화를 줄일 수 있는 약입니다.
스테로이드는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로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중증도가 높은 경우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이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경우는 보통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 되거나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으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게 되면 치료가 곤란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조절이 되지 않는 면역 반응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를 줄이면서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전신 홍반 루푸스는 유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예스에 가깝지만 전적으로 유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되는 경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루푸스 환자의 형제 자매의 경우 루푸스가 발생할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루푸스에 관련된 유전자는 수십 가지가 넘고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의 변화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예측이 Yes or No 두 번째. 전신 홍반 루푸스 환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신 홍반 루푸스에서 수정률에는 일반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푸스 환자가 임신을 하면 약 50에서 60%는 정상분만을, 20에서 25% 정도에서는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는데 정상 임신에서도 유산율이 10에서 15%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임신하고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중독증의 빈도가 정상 산모에서 5에서 7% 정도이나 루푸스에서는 16에서 30%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고령 임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의 경과는 예견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몇 년씩 병이 진행되거나 갑자기 사망하기도 하는데요. 증상 및 예후도 다양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진단해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예후 개선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를 진단받으면 많이 좌절하시고 치료 경과 중에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발생하면 복약 순응도가 떨어지는 등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약물로만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가족, 친구들의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며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적절한 식단 관리, 적절한 체중 관리,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진단 후에 인터넷 검색을 하시고 약제 부작용을 보고 치료를 권고대로 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약제, 특히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고 줄이는 것은 치료 경과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색에 나오는 약제 부작용보다 치료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가 본인에게 더 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는 환자 개인마다 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의 상태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신 홍반 루푸스는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증상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신 홍반 루푸스를 앓고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적절히 일광 차단을 해야 하는데요. 자외선을 차단하면 비타민 D 감소증이 동반될 수 있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